로컬리제이션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과 같이 진행될 수밖에 없죠.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얘가 고양이에 속하는 것이다. 로컬리제이션은 XYWH로 표현합니다. 보통 이제 XY 좌표를 왼쪽 꼭지점을 잡거나 아니면은 아래쪽 꼭지점을 잡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주로 위를 잡죠. 위를 잡아서 이게 XY 좌표가 되고 여기서 위드스 폭과 높이를 결정해서 고양이가 화면 내에 어디 있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각형을 딱 그린단 말입니다. 고양이를 둘러싼 사각형. 그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한데 일단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매년 시합을 하잖아요. 클래스 종류는 1000개 그리고 트레이닝에서 각 클래스마다 800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80만 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트레이닝을 하게 되죠. 그리고 5개의 개수를 내게 됩니다. 1000개 중에서 5개, 네가 생각하는 얘가 뭔지, 네가 생각하는 것을 가장 높은 확률부터 순서대로 5개를 보내라. 그걸 제출하는 거죠. 그 중에 정답이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죠. 그 정답이 있는 비율이 지금 이제 한 98% 수준까지 왔죠. 대단한 거죠. 뭐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IOU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로컬리제이션은 이게 IOU 시기 제가 하나 찾아놓은 게 있을 텐데 그림이 여기 있군요. 이제 Area of Union 그리고 겹쳐지는 전체 내가 이 고양이가 여기 있다 라고 사각형을 딱 그렸단 말이에요. 고양이 실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있다고 이렇게 찍은 거죠. 그러면은 이 IOU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전체 두 개의 합집합 중에서 교집합. 합집합분의 교집합. 이게 50%라 그러면 절반 정도가 걸쳐진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예, 쟤도 지금 별로고 굿 좋고 이거는 거의 뭐 엑셀런트 하죠. 그죠? 보면은 이제 IOU가 0.5라고 하는 것은 절반 정도. 0.7이면 이 정도. 0.9면 이 정도. 엑셀런트. 많을수록 좋은 거죠. 합집합분의 교집합이니까. 그죠? 합집합과 교집합이 같아지면 완벽한 거죠. 그럼 100%입니다. 그죠? IOU가 1이 되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IOU를 측정을 하는 것을 이제 이미지넷 매년 진행하는 게임이죠. 그럼 로컬리제이션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간단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냥 리그레션 하는 거예요. 리그레션이라는 건 뭔가요? 그냥 내가 생각하는 답과 정답 간의 차이잖아요. 그게 L1 로스가 절대값이고 L2는 그걸 스퀘어 한 거죠. 그게 리그레션 기본적인 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든 리니어 리그레션이든 모든 리그레션은 정답과 오답 간의 차이 정량적 차이죠. 수치화된 차이입니다. L2 디스턴스라고 하는 것은 로스 펑션을 스퀘어 한단 말이죠. 그 차이를. 그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네 개의 숫자 XYWH 네 개의 숫자와 정답인 네 개의 숫자 XYWH 각각 간의 차이를 스퀘어 해서 제곱해서 대주면은 L2 디스턴스가 나오죠. 요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레디언트 디센트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노는 겁니다.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거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는 것인데 찾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운로드 해야 되겠죠. 클래시피케이션 모델 인터넷에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다운로드를 합니다. 우리 클래시피케이션을 지금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 로케이션을 지금 하려는 로컬리제이션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알렉스넷도 있고 뭐 VGG, 구글넷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실습 시간에 쓰는 것은 텐스플로우에 그냥 들어있어요. 텐스플로우에서 그냥 플러스 쓰면 됩니다. 그걸 쓰는데 그런 다음에 물론 이것도 다 모듈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한번 만들어볼 거예요. 만들어보는데 지금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원래 있는 거죠. 이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가 있는데 거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리그레션 헤드, 클래시피케이션 헤드 해가지고 헤드가 이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헤드라고 하는 것은 꼭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끝부분, 엔더 그러니까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를 헤드라고 얘기를 해요. 나머지 이 부분은 몸통이 되겠죠. 그
컨버루션 레이어, 그죠? 그 꼭지점 레이어를 FC를 하나 더 추가를 한 다음에 얘는 너는 리그레션만 해라. 그래서 위치 박스 코디니스를 찾아라. 그죠? 이건 원래 있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 걔가 이제 찾게 되는 겁니다. 그럼 방법은 똑같죠, 그냥 딱 집었다가 틀렸으면은 원래 정답은 XY 좌표에다가 폭 여기에다가 헤이트 이만큼인데 처음에 랜덤하게 주겠죠. 랜덤하게 그냥 뭐 대충 이 정도로 좌표를 줘가지고 해봤는데 틀렸을 거 아니에요. 틀리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 우리는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거기다 스토캐스틱 그레이디언트 디센트 SGD를 써가지고 정답이 맞을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얘가 뉴런들이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될 겁니다. 대단히 단순하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 리그레션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레디언트 디센트의 원리도 공부를 했었고 이미 또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도 다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새로운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하나만 더 추가해서 너는 클래스 스코어 내는 거 내지 말고 박스 코디넷을 맞춰라. 그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여러분 공부한 게 다 헛겁니다.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쉬운 내용이고 이제 어려운 내용은 디텍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잘할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잘할 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잘하게 되는 거죠. 근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되냐니까 그러니까 클래스를 맞추는 이제 클래스 스코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박스 코디넷이 있는데 얘가 고양인지 갠지 뭔지도 생각하면서 맞추게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클래스의 종류만큼 그 숫자를 C라고 합시다. 우리가 지금 알려고 하는 클래스가 천 개다. 그럼 천 개의 클래스가 있겠죠. 그 천 개의 클래스 각각에 대해서 C 곱하기 4 넘버를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클래스 스피시픽이라고 해요. 얘는 고양이고 XY 좌표는 여기고 위드스는 여기고 H는 여기다 라고 이해할 수도 있고 얘는 자동차고 XY 좌표는 시작점이 여기고 위드스 여기고 헤이트 이렇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걸 이제 클래스 스피시픽이라고 얘기하고 클래스 에그너스틱은 이미 클래스피케이션 쪽에서 얘가 뭐라고 고양이로 씹었으니까 그거 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그냥 네 개 남을 만 얘기하는 거죠. XY HW 그것입니다. 그리고 리그레션 헤드를 어디다 이제 부착할 것인가 하는 건데 컨버레이션 레이어 바로 뒤에 얘기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클래스 레이어 끝나는 지점 소프트 맥스 로스 들어가기 전에 클래스 스코어 할 때 중간에 끼워 넣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숫자만 그냥 바꿔주면 되잖아요. 코드에서 숫자만 간단히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멀티플 오브젝트로 넘어가면서 얘기가 이제 점점 복잡하게 되겠죠.